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정 예산안 발표 뒤에는 다운타운에서 시위도 열렸습니다. 김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2012-2013 회계연도 예산 수정안 발표 후 다운타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민족학교를 비롯한 한인단체들도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노인들이 시위에 참여해 메디컬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실정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당뇨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당뇨 때문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제대로 약을 타먹지 못하고 또 주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은 아마 생명에 지장이 있죠. 이들은 UC 등록금 인상과 지원금 축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가을 학기부터 최소 6%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인 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come to this country to get a higher education, to succeed in life, and to really make the American dream. And we are all a part of our communities, but when we cut education this way, and we cut off our future by cutting, the state schools, continuously the tuition is going up.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부의 의료 프로그램과 공교육 지원이 위기에 처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의료복지와 교육 예산의 삭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세금 인상안의 지지를 통해 재정 적자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세금 인상안은 향후 4년간 판매세 0.25% 인상, 부유층 소득세 인상 등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부를 걷어든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소득세 1%, 2%, 3%씩 7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학교가 문 닫을 판인데 그래서 세금을 조금씩 더 나셔서 그리고 이런 교육과 이런 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살릴 수 있도록. 14일 주지사가 발표한 수정 예산안은 주의회의 협상을 거쳐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민 권익단체 등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와 교육 분야의 예산이 수정안대로 삭감될 경우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